공부보다 더 의미 있을 지금 시점에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감정 또 아이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정의 중요성과 함께 그 아이들이 감정을 꺼내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9살 카드 시리즈들 소개해 드리고 도서 증정과 함께 카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정 표현을 평소에 얼마나 하시나요?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어른들에게 당신은 왜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답들이 나왔는데요. 감정 표현하는 단어들을 배우지 못했어요. 또는 저도 모르게 그냥 좋아요, 괜찮아요 라는 답이 나와요. 또 감정을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배웠어요. 뭐 이런 답들이 돌아왔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세대들은 정말 감정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세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특히 그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정을 좀 이렇게 억누르도록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요체 그 예일대 감성지능센터장인 마크 브레키 교수가 감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과 함께 초중고 그리고 대학생, 일반인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담아놓은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감정 능력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요. 앞글자만 따서 룰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R은 감정 인식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U, 감정 이해하기. 그리고 L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 그리고 E는 감성 표현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R은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룰러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0여 년간 이렇게 트래킹을 해왔더니 이런 감정을 잘 아이들이 표현하게 하고 조절하게 하고 함으로써 아이들의 어떤 능력이 월등하게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 능력들은 바로 이런 것인데요. 공부 습관의 개선이 일어났고 거기에 더해서 성적 향상은 물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더 의미 있었던 것은 학교 폭력이 굉장히 감소했다고 하고요. 아이들이 대인 관계가 굉장히 원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감정을 이렇게 이제 그 안에 담아두지 않고 표현을 함으로써 친구 관계도 훨씬 원활해지고 그리고 본인의 감정을 누군가 알아주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부모가 됐든 알아주다 보니까 아이가 그 온전히 본인의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해소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어린 친구들은 특히 한번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오는 그 어휘가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은 굉장히 다양한데 실제로 어휘로 표현하는 거는 몇 가지 어휘로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그 내가 어떤 감정인지를 모를 때도 많고요. 그리고 그거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들어보셨죠? 단계 한번 보시면 그 세 번째가 7세에서 11세에 해당되는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타인의 관점에서 아이들이 사물을 이해하고 공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 대상이나 어떤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추상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저희가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책은 그 9살 마음 사전이라는 책인데요. 앞서서 사실 한번 추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책은 지금 교과서 수록 도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교과 연계도 많이 되어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감정 프로젝트로 이 책과 카드들을 활용해서 많이 활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시는 요런 카드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아이들에게 어떻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또 조절하는 법을 실제 요런 카드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9살 마음사전은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책 시리즈가 9살 마음사전, 9살 함께사전, 9살 느낌사전 이렇게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카드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카드들은 실제로 이제 아이가 책을 보고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름이 사실 아홉 살 마음 사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아홉 살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저자가 아홉 살 때 특히 여자 남자 아이들을 약간 구분지어서 남자친구는 이렇게 해야 돼, 여자친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알려주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남녀의 구분과 상관없이 감정을 잘 표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홉 살 마음 사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책 좋다 라고 이제 봤던 책인데, 이 책을 이렇게 카드로 뒤어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카드를 한번 이제 들여다 볼게요. 저는 일단 마음 카드를 먼저 이렇게 보고 나면 아이들이 그 감정을 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휘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배우고 난 다음에 실제로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는 이 함께 사전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느낌 사전으로는 아이가 그 의사표현을 할 때 내 감각이 지금 어떻다, 어디가 아파요 하는데 구체화돼서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카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카드가 사실 6-7세 친구부터 한 11살 정도 친구들이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자세히 이제 아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전 연령층에서 필요한 카드였구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저의 감정도 그렇게 자주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얘기하면서 제 감정들도 표현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9살 마음 카드에 대한 그 내용인데, 80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 80장의 카드와 함께 뒤에 보면 유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의어를 포함하면 약 240개의 어휘를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지금 일러스트들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일러스트는 아이가 학교를 다녀왔는데 너 오늘 뭐 했어? 뭐 어땠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이는 요 나이 때 아이는 이제 상황을 까먹어요. 근데 내 감정은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설명할 때, 엄마 나 오늘 뭐 이런 감정이었어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상황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엄마가 혹시 친구들이랑 이런 뭐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여기 뒤에 이제 그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뭐 따분하다, 당황스럽다, 답답하다, 두렵다. 근데 저희가 오늘 너 기분 어때? 그럼 뭐 그냥 그래. 또는 나 오늘 화났어.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화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좀 억울해서 화날 수도 있고, 서운해서 화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날 감정이 좀 기분이 좀 울적해서 화가 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 하나의 화남의 표현이 굉장히 다양한 어휘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저는 여기에 80개의 단어를 아이에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러주면서 너가 모르는 단어를 얘기해 줄래? 라고 초등학교 4학년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는 이 마음 카드 중에 세 가지 정도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 거의 모든 어휘를 알고 있네 라고 생각해서 역으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너 이랬을 때 너의 감정은 어떻겠니? 라고 물었을 때 이 뒤에 해당되는 단어로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상황에 대한 것과 단어에 대한 거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감정에 대한 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9살 함께 카드인데요. 이 함께 카드가 사실 감정에 대한 것도 있지만 상황이 아이 학교 생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이제 내년에 특히 입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얘기했을 때 엄마 나 이렇게 해서 친구가 뭐 놀렸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친구가 뭐 나랑 이거 좀 같이 하자고 부축이다. 여기 밑에 보면은 부추기다에 권하다, 꿰다, 부채질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어른도 이게 유사어였나? 라고 유효를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찬찬히 아이에게 얘기할 때도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해주면 좋은 거죠.
그 엄마나 아빠가 쓰는 어휘를 아이가 그대로 사실 배우기 때문에 엄마가 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맨날 부축하다 이런 단어로 쓰지 않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돕다 뭐 이런 다양한 그 용어로 써주시면 아이의 어휘 학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를 이렇게 보면 요거는 이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상대와 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주고받다, 좋아하다, 그리고 칭찬하다. 누구랑 그 상대가 있는 어떤 상황이죠. 참다, 피하다, 뭐 함께하다, 헤어지다, 기다려. 요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 가까이하다, 고마워하다, 겨루다. 이 단어들만 알아도 아이가 제가 봤을 때 요 느낌 같은 것들은 일기장에 쓸 때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맨날 오늘은 재밌었다, 즐거웠다 이런 것만 쓰는데 친구랑 이런 것들을 했더니 뭐 요렇게 요렇게 됐다라는 것들을 뒤에 표현하는데도 글 쓰기에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렇게 각각 이제 카드마다 사실 요게 들어있어요. 요렇게 뒤에 보면 전문가의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보면 교과 연계 활동에 대해서도 있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활용하라 라는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어렸을 때 아이들이 취학 전에 많이 써보셨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사실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유용할 카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친구랑의 어떤 관계 같은 것도 표현을 못하고 좀 쭈뼛거리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아이에게 얘기를 해서 혹시 이런 상황이었니? 하면서 카드에 나와 있는 것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그 상황에 맞춰서 아이의 감정이 그런지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탓하다라고 있잖아요. 이제 꾸짖어 나무라 이렇게 해서 뜻이 딱 정확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례가 나와 있어요. 어떨 때 이제 탓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내가 늦게 일어나서가 아니라 엄마가 안 깨워줘서 학교에 늦었다고 생각했어. 그때 이제 엄마 탓을 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짧은 글짓기를 해도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 나눌 때 요거를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9살 느낌 사전과 함께 나와 있는 느낌 카드인데 제가 느낌 카드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고 느낀 건 뭐였냐면 아이가 병원에 가는데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라도 가서 엄마 내가 어떻게 아파라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가 배가 아팠어요. 근데 배가 어떻게 아프니 이랬더니 엄마 펀치로 때리듯이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리다든지 찌릿찌릿하든지 이런 표현들을 좀 정확하게 써주면 아 이 부분엔 이렇게 아프고 이 부분 이렇게 아프고 이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여기 보면 차갑다 뭐 찌릿하다 쫄깃쫄깃하다 이게 나와 있는데 아이의 느낌과 감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요 카드는 아이가 조금 특히 어린 친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번씩 감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과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좀 자세하게 표현해주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고 요걸 하면서 아이에게는 얼얼하다가 뭐니? 했을 때 엄마 내가 뭐 얼음 같은 걸 먹어서 입안이 얼얼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수선하다, 어두컴컴하다 이렇게 쭉 보시면서 우리도 일상에서 이 단어를 얼마나 쓰고 있나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다양하게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오늘 뭐 배웠어? 이런 걸 많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오늘 너 기분이 어때? 오늘 친구랑 어떤 일이 있었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면서 아이의 감정이나 느낌, 그날의 생각들을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전에 건국대에 그 정신건강의학과 하지영 교수님과 인터뷰 나눴었잖아요. 그때 그 코로나라는 이 특이 상황으로 아이들이 이제 감정이 어른보다 더 억눌려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의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3, 4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초등학생인 우리 어린이들이 사실 감정을 잘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어휘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때그때 그 감정을 저희가 이해하면서 좀 풀어준다면 그렇게 누적된 안 좋은 결과가 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감정 표현 어휘들이 잘 익혀서
아이들이 잘 사용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감정조절 능력이 생기잖아요. 이 감정조절 능력은 회복 탄력성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조절을 잘하게 되면 회복 탄력성도 높은 아이로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책 하나 그리고 카드 하나 이렇게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쭉 들어보셨을 때 우리 아이에게는 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감정편 마음 카드를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친구랑의 관계가 조금 어려워. 우리 아이는 항상 좀 그런 부분이 힘들었어 하면 친구랑 어떻게 상황을 미리 얘기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함께 카드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뭔가 느낌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하고 힘들어한다. 다른 표현들은 좀 원활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 느낌 카드로 선택을 해 주시면 10분께 이 책과 함께 카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지금 좀 긴 시간 동안 감정도 억눌려 있고 친구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 이럴 때 아이가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아이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엄마 나는 이랬는데 라고 그 말문을 약간 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이에게 그냥 다짜고짜 오늘 어때? 뭐 이런 걸 물어보면 사실 뻔한 얘기가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실제로 이 상황 카드를 가지고 직접 보여주면서 너 마음은 이럴 때는 어떨 것 같아? 이랬을 때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런 상황에서는 나는 이럴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또 다른 다양한 단어들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단어를 이렇게 딱 아이에게 제시했을 때 엄마 그건 이럴 때 쓰이잖아 라고 친구와의 상황을 역으로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가 감정 표현을 많이 하면서 좀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좀 잘 견디고 단단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카드들을 보면서 내가 이 80개의 실제 감정들 중에서 몇 개를 활용하고 있었나 그 생각을 했고 아이에게 너 그냥 단정적으로 기분 좋지 않아 오늘 이렇게 한 적도 있어서 굉장히 반성을 아이는 사실은 그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좀 슬플 수도 있고 뭐 무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때도 뭐 하면서 너 왜 화내? 왜 짜증내? 막 이렇게 했더니 맞아. 동생이 이러더라고. 이제 딸이 이래. 오빠는 지금 짜증이 난 게 아니라 좀 서운한 거야. 엄마 서운한 거 모르겠어? 이래서 나 굉장히 반성했잖아. 네,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는데 사실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